오빠, 우리 동준님 할부지야. 너와 함께한 지도 벌써 3년이 되었구나. 3년이라는 세월이 마치 3일처럼 흐른 것 같아. 매일매일 혹심 어린 눈빛으로 할부지만 바라보며 따라다니던 우리 푸바오. 푸바오의 판생에서 할부지가 늘 함께였던 건 알지? 아니 할부지! 안녕하세요 할부지. 아이고 어쩌신거지? 부부아우가 태어난 순간부터 행복했던 할부지는 부부아우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고, 부부아우를 만나는 모든 분들이 행복하길 바랐어. 그리고 정말 행복을 주는 보물이라는 너의 이름처럼 참 많은 사람들이 행복해하고 있단다. 아빠를 닮아 예쁘고 호기심 많은 푸바오, 엄마를 닮아 지혜롭고 똑똑한 푸바오, 할아버지와 삼촌 이모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줘. 푸딩이, 애둥이, 푸동님들의 사랑을 잊지 말아줘. 어? 내가 세상에 태어나줘가지고 할아버지가 정말 행복했어. 오케이? 사랑해. 우리 푸바오는 어디로 가든 누구와 있든 주위에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잘 적응하기라. 할부지는 활짝 미소 지으며 너를 보내줄 거야. 눈만 보이지 않는다고 서운해하면 안 된다. 고마워. 할부지에게 와줘서 고맙고, 고맙고, 고마워. 내가 10살, 20살이 되어도 넌 할부지의 영원한 낙인판다는 걸 잊지 마렴. 사랑한다. 2023년 11월. 가을 기뻐하는 어느 날, 할아버지가 푸바오에게